이걸 혼낸다고 좋아질까요? 안 좋아져요. 그리고 혼냈을 때 더 문제 생겨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그랬어요.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전 맨날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설치연수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영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행동과 마음을 분석해보는 시간, 독인더 박스. 철블리를 꿈꾸는 설채원과 김블리를 꿈꾸는 김성진 트레이너입니다. 한번 시작해볼게요. 이번 영상은 타로와 요란입니다. 타로는 치와와 6살 추정 남자아이. 추정이라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유기견이겠네요. 감사합니다 보호자님, 저희는 이런 거 보니까 다 알게 돼요. 요란이는 폼피츠 8개월 여자아이고 오빠 강아지 두 달간 제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봐볼까요? 아하 아하 네, 올라탑니다. 마운팅을 하고 있어요. 어이구, 이걸 뭐 범핑이라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누웠어. 지금 보호자분들이 집에 없는 시간인 것 같고. 네, 우리 치와와 친구가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려왔고. 영상을 보니까 어떠신가요? 일단은 40초라는 시간 내내 요란이가 타로를 계속 괴롭히는데 딱 두 번 말을 했어요. 하지마, 하지마, 딱 말을 했는데 우리 요란이는 아직까지 알아듣지 못한다. 우선은 우리가 영상을 다시 보면서 저 이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타로를 해볼게요. 제가 요란이를 해볼게요. 오케이, 제가 타로의 속마음, 우리 성트가 요란이의 속마음을 이 영상을 틀어보면서 네네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야야 하지마, 좀 그만해. 놀고 싶은데? 놀고 싶은데? 놀자! 놀자! 그만하랬다. 그만하랬어. 놀자! 그만해. 이 정도면 그만하겠지? 다시. 좋아. 가볼까? 눈치 보다가? 밖에서 무슨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어이, 놀자 놀자 놀자. 아, 그만해! 그만해! 살짝 화났나? 화났나? 이렇게 끝이 났네요. 영상이 하나 더 있거든요? 한 번 더 보시죠. 그만해. 그만해. 아, 하지 말아야 되나? 안 되겠다. 이제 안 하는 것 같다. 그래, 너 저 뭐 이불이나 할 거 놀아라 그냥. 난 이제 힘들어. 너의 에너지를 왜 날 못하게 하는 거야? 너 움직이지 마. 너 움직이면 나 괴롭힐 것 같아. 너무 예민하게 그만해. 반응하는 거 아니야?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아직. 너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누워만 있어 그냥.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뒤에 또 가서 쳤겠죠. 네, 계속해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우선 원인이 무엇인가요? 사실 제 눈에는 크게 문제 행동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맞아요. 타로가 되게 젠틀맨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표현을 아주 젠틀하게 하고요. 화를 크게 내지 않네요. 제가 아까 그만해! 이 정도까지만 하지 야이! 막 이러진 않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싸우는 거면 분명 이거보다 더 큰 반응으로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란이 같은 경우에는 8개월 개충기에 에너지 엄청 뿜뿜. 우리도 어렸을 때 한번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합니까? 아니죠. 만약에 그랬으면 이 세상에 우리 엄마 아빠는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없죠. 없겠죠. 그리고 스트레스 시그널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요란이의 나이를 좀 고려해봤을 때 충분히 이럴 시기고, 다른 8개월 친구들에 비해 강도가 그렇게 높진 않다. 그리고 보호자님의 지금 현재 환경이 어차피 이제 두 달간 데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사실 근데 같이 사는 아이들이라도 저는 이 정도면은 그냥 둡니다. 왜냐면 전 누나가 있어요. 우리 누나가 타로, 제가 요란이었던 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뭐 어쩌겠어. 이걸 혼낸다고 좋아질까요? 안 좋아져요. 그리고 혼냈을 때 더 문제 생겨요. 우리 엄마 아빠는 누나 편 만들어. 누나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는 동생 편 만들어. 실제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타로가 요란이를 가르칠 기회를 주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조금 2개월 지나면서 점점 더 줄어들 것 같아요. 타로가 되게 좋은 선생님이 돼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영상엔 없지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밥 먹을 때 분리하는데 요란이한테 먼저 주고 타로한테 주는데 타로의 밥을 꼭 확인한다, 요란이가. 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먹는 거 자원에 대해서는 다견가구에서는 특히 분리를 해서 해줘야지 아이들이 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밥은 이거 네 거, 그릇만 나눠서 따로 주시는 것 같아요. 공간의 분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공간의 분리를 좀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다견가구에서 또 중요한 거, 우리는 이걸 또 뭐 CED라고도 부르는데, 지금 보호자님이 안 계신 상황 속에서 애들이 붙어서 지내는 것 같은데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서로 떨어져서 지내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렇죠. 특히 타로한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밥을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그랬어요.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전 맨날 그랬는데. 아니, 엄마 아빠가 똑같은 걸 줘도요 누나 거 뭔지 확인했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괜히 이런 속담이 나왔을 리가 없어요. 똑같은 냄새가 나고 똑같은 걸 줬어도 요란이 같이 에너지 많고 아직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내 거보다 좋은 거 아니야?
하고 가서 확인을 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막아줘야지만 타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트가 말한 대로 공간은 분리해서 주는 게 좋다. 한번 우리 쭉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타로와 요라니의 관계는 암수에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기는 해요. 우리가 가장 추천하는 나이가 몇 살 정도죠? 보통 이제 3살에서 5살 텀을 그쵸? 제일 추천드리죠. 네, 지금 이제 5살 정도로 해서 아주 나쁜 텀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요라니의 에너지가 타로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보면 돼요. 요라니 너무 놀고 싶어 하는데 타로는 좀 쉬고 싶다. 근데 이 문제가 문제 행동이라고 하냐면 아니다. 고칠 수 있냐? 아니다. 문제 행동도 아니고 고칠 수도 없으면 그대로 아이들끼리 요라니가 배울 수 있도록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교육이 충동조절 교육이거든요. 두 아이를 기다려를 시켜놓고요. 앞에 간식을 하나만 둬요. 그리고 얘기 하나 이만 오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타로? 먹어 하면 타로만 나올 수 있게. 내가 좋아하는 자원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야 되고 참고 기다렸을 때 내 차례가 온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트레이닝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어려워 보이죠?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져주는 것에도 다 적용시키면 돼요. 내가 누군가를 만져주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질투하면서 막 뛰어와요. 그러면 저는 살짝 밀어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기다려를 시켜주고요. 충분히 얘를 만져주고 나서 다음 차례 누구 와? 이런 식으로 스킨십이나 먹는 거나 이런 자원들에 대한 컨트롤을 하는 모습을 다 누구에서 나와야 되냐? 보호자한테서. 보호자가 보여주지 않으면 지들끼리 쟁취하려고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그 유튜브에 질투 교육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견 가구에서는 이 영상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오늘은 또 귀여운 타로와 요란이. 아, 그래도 다행히 두 영상 모두 심각한 문제 행동은 나타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걱정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거, 웃긴 거 아니면 아, 심각한 문제 행동 이런 거 영상을 찍으신 이후에 여기 메일로 보내주시고 채택되시면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분석 및 솔루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 안녕.